작품해 주신 회원님들의 작품 연별을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전시 개막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12월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송구영신의 또 달을 맞이해서 내년에는 더욱더 큰 봄 누리시고요. 녹색해의 발전이 또 한국미술협회 그리고 또 대한민국 미술인들을 위한 일이 되도록 황승규 회장님을 비롯해서 임원님, 회원님들의 관심을 기원 드립니다. 우리 환경과 우리 자연의 아름다움을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작품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작가님들이 이렇게 정성을 모아서 이 풍광이 좋은데 또 계절에 좋은 계절을 택해서 여러 가지 그 좋은 테마 앞에서 이렇게 훌륭한 작품들을 이렇게 많이 그렸습니다. 정말 참 여러분들의 그 보람 있는 그런 활동이 정말 사회에 큰 빛이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대한민국의 미술이 한 단계 우뚝 서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한국녹색미술회는 불과 7년이지만 작년까지 조형미술관에서 개별해서 했지만 인원이 이렇게 많이 증가돼서 여기서 하게 됐습니다. 그래도 지금 작품이 촘촘히 걸려있습니다. 한국녹색미술회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짧은 시간에 가장 빨리 발전한 단체입니다. 그것은 녹색미술회가 그만큼 남들보다 열정적으로 노력해왔고 애써온 그런 결과인 것입니다. 오늘 지금 원로화가 우이춘 선생이 5시 반이라서 많은 분들이 여기를 다녀갔습니다. 아마 오늘 전공은 인연으로 봐서는 아마 200명들이 없는 것 같습니다. 오신 분들이. 그러나 끝까지 남아서 축하해 주시는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녹색회니까 여기 이미지에 맞는 그림을 좀 뽑아달라. 기본기와 아주 철저한 그런 녹색력을 가지고 풍경을 찬찬한 그런 심정으로 표현을 했기 때문에 그 그림을 선정을 했습니다. 미술상 수여를 하겠습니다. 미술상 수여에는 한국녹색미술회 황승규 회장님께서 수여해 주시겠습니다. 한국녹색미술상 선녀 김학순 기아는 제7회 한국녹색미술회 전기전에 작품순과 예술수에 매우 뛰어나고 본회 정관 취지에 포함하여 최우수 작품으로 선정되어 이 상을 드립니다. 17년 12월 1일 한국녹색미술회 회장 황승규. 보고 싶습니다. 많은 훌륭한 분들도 계시는데 어쨌든 기쁩니다. 좀 더 열심히 더 잘하라는 채찍으로 알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 둘 셋.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